보름의 박영숙 대표입니다. 신간 미래는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. 우리가 미래를 알게 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경쟁력이 생기죠. 가령 2039년에 서구에서는 제조업이 완전히 소멸합니다. 그러면 3D 프린트로 온갖 것을 각 가정에서 찍게 돼요. 찍게 되면 운송 비용이 덜 들죠. 모든 물건을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이런 현상도 생기죠. 그래서 2018년만 되어도 우리가 이미 다양한 이런 뭐 장기 프린트도 막 시작이 되고요. 영국에서는 애완견에게 반드시 마이크로 칩을 집어넣게 되는 게 2016년입니다. 그리고 2018년이 되면은 나이지리아의 열대우림이 거의 소멸하게 되고 슈퍼컴퓨터, 현재 슈퍼컴퓨터보다 거의 1000배로 빠른 컴퓨터가 나와요. 그게 2018년이거든요. 2020년만 되어도 이미 유가가 200불로 가면서 상당한 이 경제에 혼란 구조가 형성이 되고 또 문자 메시지를 생각만으로 타인에게 보낼 수가 있게 돼요. 안경을 끼고 여러 가지 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며 2021년이 되면 지구촌에 평균 기온이 1도씨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지고 또 2024년이 되면 앨런 머스크라고 테슬라 자동차의 하이퍼루프가 이게 진공열차입니다. 1200km로 가요. LA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땅을 팠어요. 이미 그렇게 되면 보통 6시간 자동차로 가던 것을 30분 만에 또 비행기요가 60만원 하던 것을 3만원에 빠른 속도로 이동을 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책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